하이매틱 SD2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와인딩 레버 이 정도에서 뭐 멈추겠죠? 필름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리와인드 하는 법은 하단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리와인드 버튼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꼭 눌러주시면 움푹하고 들어가요. 그때 리와인드 탭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네, 이 방향으로 계속 돌려주시면 이제 필름을 되감기 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뭔가 빠져나오는 느낌이 들면 크랭크를 열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렇게 잘 넣어라. 네, 그렇게 하시면 또 이제 다음 장부터 또 1까지 와야지 셔터가 눌려요. 네, 뚜껑을 열었다 닫으면 항상 S로 리셋이 돼요. 그래서 점점은 그냥 이동을 하시고 1부터 이제 셔터가 눌린다는 거 네, 그 점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아마 실내에서는 대부분 이런 삐 소리가 나요. 삐 소리 나죠? 셔터를 누르면. 그럼 실내에서는 되게 어둡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로 우리가 이제 필름을 200짜리 많이 쓰잖아요. 이건 여기 이제 테스트용 필름은 400인데 200짜리 필름이면 감도가 낮아서 카메라가 예전에 이제 실내에서는 충분한 빛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게 당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플래시를 적극적으로 네, 그때는 켜서 네, 찍어주시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